마늘, 갈릭과 비타민 E를 합성어가 갈이라고 하고요. 이두 제품, 두 영양소가 만났잖아요. 특히 이 마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마늘의 성분을 일단 살펴보면은 마늘은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0대 푸드 몇 가지 생각이 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마늘이고요. 1992년에 미국 암연구소에서 디자이너 푸드, 그러니까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써 70세 질병을 반으로 줄인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최상위,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최상위에 마늘을 올려놓았다고 할 정도로 마늘은 굉장히 슈퍼푸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식품이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요리에 마늘을 많이 넣고 있고, 그다음에 마늘의 강한 향이 우리 어떤 우리나라 음식의 비린내를 없애고 음식은 맛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에서 우리 몸을 더욱더 그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식품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늘은 어떤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냐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질도 있고 비타민 B군이 있어요. B1, B2. 그다음에 비타민 C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 철인, 아연, 셀레늄. 셀레늄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알리신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알리신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늘은 그 대표적인 성분이 일단 알린이라는 유황 화합물이 있어요. 이 알린이 잠깐만요. 아무런 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늘을 이렇게 통마늘을 봤을 때 향이 있지만 뭐 이렇게 강하다는 생각은 좀못 들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그 마늘 조직이 이렇게 상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늘 다지거나 으깨거나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강력한 자기 방어 물질이 알리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알리신이 매운맛과 동시에 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늘이 참 좋은 제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생마늘을 먹어야 돼? 구운 마늘이 더 좋은 거야? 구운 마늘이 더 좋은 거야? 생마늘이 더 좋은 거야? 이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 알리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데 이 알리신은 마늘을 으깼을 때, 생마늘을 으깼을 때, 으깨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린에서 알리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생마늘이 으깨진 상태에서 좀 있다가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먹기에는 너무 독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늘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동안은 외국에 가면은 이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만 해도 마늘 냄새가 난다, 역겹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 좋은 건 알겠지만, 식품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해서 먹긴 하겠지만, 이거를 생으로 먹거나 그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구운 마늘을 먹잖아요. 사실 구운 마늘도 좋지만 이게 어떤 이제 주장이 다 다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운 마늘 먹죠. 아니면 우리가 뭐 마늘 장아찌를 해서 먹는다든지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마늘 으깨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리신이라는 거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로 페니실린보다 100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중독균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늘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소화도 돋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심혈관계 예방도 해주는 거죠. 경화나 심장병 같은,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 줍니다. 제가 요 부분은 계속 뒤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얘기가 끝날 때쯤이면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다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바뀌거든요.
알리티아민이 어떤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죠.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과 정력 증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유황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유황화학 물질의 특징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늘은 토양에 있는 셀레늄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아까도 그 마늘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셀레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늘은 셀레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마늘에 있는 알리신도 좋지만 마늘에는 셀레늄도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식품이겠죠. 그리고 마늘에는 스코르딘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이게 생리 활성 물질인데 이 스코르딘인 성분이 내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자의 활동성도 높여준다 해서 불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마늘이고요. 정력에도 좋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우리 예전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보면은 마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웠고 독이 있다. 그리고 종기 같은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냉과 풍증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늘은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차가움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뭐죠? 말초 혈관까지 이 손가락 끝, 발끝 이 끝까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따뜻하게 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한테 손발이 차갑거나 몸이 차가운 분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특히 이 마늘을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복습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늘에는 알린이 있는데 이 알린이 효소에서 알리신으로 바뀌고 스코르딘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과 만나서 알리티아민이 되고 이 매운 성분 캡사이신이 있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알리신은 알린이 이제 마늘이 으깨지면서 효소가 나오기 시작해서 알리나아제는 효소가 나오기 시작해서 알리신으로 바뀐다. 근데 이 알리신은 굉장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조금 한 60도 정도만 되면 알리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워지면은 알리신이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마늘의 주성분은 알리신인데 이 알리신의 특징을 요약하면은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60도에서 파괴되기 시작하고요. 산에 약해요. 그러니까 위에 도착하면은 위를 거쳐서 우리가 장에 가야지 이 마늘이 흡수가 잘 좋은 성분이 흡수가 되겠죠. 근데 위산에서 빨리 파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늘 주성분 알리신이 되게 좋은데 이게 장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코팅이 필요하겠죠.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산에서 다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 코팅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좋겠죠. 뒤에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늘은 페니실린보다 100배 효과가 있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또 살펴보면은, 알리신과 이 비타민 B1 제가 예전에, 이스트비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 비타민 B1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 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B1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거는 가장 큰 역할이 피로 회복이에요. 피로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건데,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비타민 B군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비타민 C처럼,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 피곤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타민 B군을 섭취해줘야 되는데, 이 알리신, 마늘에 있는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 되거든요. 그럼 알리티아민이 되면 이, 가장 큰 역할이 몸속에 저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몸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장이 돼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티아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죠. 20배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배설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의 B1의 가장 큰 특징이 피로 회복에 더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에너지,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늘을 먹으면은 이 강장, 자연 강장제다, 정력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알리티아민 때문에 특히 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늘의 효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요. 마늘의 효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각종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7년간 주 2회 이상 생마늘 섭취한 사람들이 폐암 발병 위험이 4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전립선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뇌종양 세포에도 악성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나타났고, 다른 식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 구강암, 간암, 위암 등 이런 모든 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내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캄필로박터균을 사멸시키는 데 주로 쓰이는 두 가지 항생제 약품보다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심장 질환 예에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의 황화물이 이 심장 수술과 심장 마비 후에 심장의 보호에도 효과적이고, 그다음 심부전 치료에도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근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든요. 그리고 딱딱해지는 그 심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어서, 그거도 개선해 줄수 있는 거고. 그다음 뇌질환도 예방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화적 손상으로 인한 노화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 위험에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김범수 사장님께서 그저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백신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중금속의 독성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게이 마늘의 효능인 거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폐경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꾸준한 마늘 섭취가 에스트로겐 결핍을 개선해서 여성의 뼈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거죠. 진짜 안 좋은 데가 없죠. 다 좋죠.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개선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진이나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이 혈액순환은 탈모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탈모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리신과 티아민이 만나서 알리티아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로 회복하고, 그다음에 노화 방지,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마늘을 정말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 아까도 봤을 때 이게 이제 위를 지나서 장까지 갈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갈이 제품이 그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갈이 제품의 비타민 E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잠깐만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해요. 이 토코페롤은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알파 토코페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코페롤이다 하면은 알파 토코페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토코페롤의 뜻이 뭐냐면은 분만 출산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자손을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생쥐 실험을 했는데 생쥐가 뭐죠? 그 출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갑자기 출산이 잘 되길래
얘들이 뭘 먹였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나 했더니만 아주 녹색 채소를 먹었는데 그 녹색 채소 안에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비타민 E를 토코페롤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토코페롤은 비타민 C처럼 천연이 있고요. 합성이 있어요. 다 다른 영양소처럼, 영양제처럼 이 천연과 합성 구분할 줄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타민 E 제품을 시중에서 봤을 때, 이게 천연이냐, 이게 합성일까? 이렇게 봤을 때 뒷면을 딱 보셨을 때, D토코페롤 아니면 D알파, 보통이 알파가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D알파토코페롤이 천연이고요. DL알파토코페롤이 합성인 거죠. 합성은 뭐 이제 석유 이런 걸로 추출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우리 제품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알파가 들어가 있는 D알파토코페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것도 이제 굉장히 현명한 소비의 한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 이게 굉장히 비타민의 강력한 기능이고, 그다음에 세포막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 있잖아요. 이 세포막을 유지시키는 게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게 비타민 E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의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결국엔 조직의 손상까지도 막아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세포막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른 제품이 먹어야지 오메가3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비타민 E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심혈관 예방, 콜레스테롤 조절, 백내장 예방. 백내장 예방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요런 어뭐 요런 거에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뇌 손상 예방 이것도 다. 그다음에 신경이나 근육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고 생식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은 식물성 기름, 견과류 이렇게 쭉 있습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를 하루에 몇 개씩 먹어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어주면 좋지만 쉽지 않죠. 매일매일 먹는 게. 그래서 우리는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마늘과 비타민 E가 같이 있는 갈이를 이제 드시면 되겠죠. 이 갈이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특징은 필수 지용성 비타민이고 항산화 영양소, 심혈관계 관리에 도움을 주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이 갈리에 보면 뒷면에 딱 보면은 파슬리가 이제 농축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파슬리 농축물은 왜 들어가 있냐면 마늘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이 마늘 냄새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파슬리 농축물을 넣었고요. 이 파슬리 자체도 굉장히 좋은 영양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높은 영양가가 있는데 특히 비타민 A, C, 그다음에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것까지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갈리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알약이 이렇게 돼 있고 매끄럽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알약이 커요. 그리고 이 알약 하나에는 이한 정에는 6종 마늘의 6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분말로 내 가지고 한쪽도 먹기 힘든데 6쪽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걸 2알을 한꺼번에 하루에 한번 이렇게 먹게끔 돼 있고요. 이 갈리 비타민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산 위를 지나서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장 용성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소화관도 이 마늘의 어떤 독한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소화관도 보호해 줄수 있고, 그다음 위산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다음 마늘 냄새 역류도 방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타민 E도 한 알에 25mg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이 TE가 토코페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 분말과 파슬리 농축물 함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갈리 비타민은 어떤 분이 드시면 좋겠냐?
지금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저도 이 가리 제품을 처음부터 먹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감기 몸살이 났을 때 아세로 굉장히 즐겨 섭취했었는데 이때 가리 제품을 함께 먹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배가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리 제품을 샀다고 얘기하셨을 때 이걸 아침 저녁 한알한알 드시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니까 굉장히 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로라시랑 같이 함께 섭취하면은 감기 몸살에도 굉장히 극대화되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럴 때 굉장히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찬 체질이에요. 근데 이 제가 아미플라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인바디 측정을 하고 나서 상담을 받았을 때 저한테 가장 권한 그게 가리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리 제품을 계속 꾸준히 먹으니까 조금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이 날씨가 추울 때 가리 제품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섭취 대상사는 뭐 사실 거의 다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육류를 즐겨 드시는 분.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장년층.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신 분.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제가 또더 적어 봤어요. 피부 질환 관리를 위한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 구운 마늘을 잘 먹지만 생마늘을 잘못 드시는 분, 이런 분 대부분 저처럼 많으시죠. 그다음에 수험생들도 어떤 피로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 B군을 뭐 B플러스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알리티아민 때문에. 그래서 갈리 먹을 때 비타민 B군을 같이 먹으면은 더욱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힘이 필요하신 남성분, 그다음에 몸이 냉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가리 제품을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 비타민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